요즘 인셀덤 소비자몰 오픈으로 지금 이제 많은 대리 담당님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제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PD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제 뭔가 이런 조건에서 이제 대리 담당이 아직 안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파워 매니저나 그래서 이제 대리 담당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 대리 담당을 내 실력으로 하면은 제일 좋지. 내가 뭐 우리처럼 콜드콜을 해가지고 매출을 쳐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분들은 내 돈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대리점장을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제 헷갈리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피디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우선 돈을 벌고 싶으면은 가야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깊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가서 그 팀을 이끌 수 있느냐, 나의 대리점을 내가 이끌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그냥 딱 어떤 끝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대리점장 가는 게 맞는 거죠. 왜? 수입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돈을 벌려고 들어왔으면은 돈을 버는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영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사재기에서 팔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거 1억, 저도 뭐한 1억 이상 사보니까 맨 처음에는 박스가 되게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뒤를 네. 돌아보니까 그게 이제 작아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결국은 올챙이적 순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새 컸다고 그새 이 소리를 또 하게 되네요. 그런데 제가 어차피 영업을 시작을 했다면, 어차피 내가 이 길로 뭔가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면은 가서 해도 되지만 아니라면은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고 지금 현재 대리점장들이 영업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태까지 인셀덤이 돈 놓고 돈 따먹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자 마케팅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낙동강 오리알들이 지금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자들만 끌어들이다가 보면 그 사업자가 없어지면 분명히 무너지는단 그렇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네들하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결국은 행복한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쵸. 행복한 소비자들을 만들면서 거기서 조금 조금씩 돈이 이렇게 조금씩 자기네들도 하고 있는 일에서 벌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크지는 않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야, 사람이. 그것처럼 소비자가 사업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사업자가 있으면서 소비자가 있는 그, 팀 자체가 건강하고, 그러면서도 성장이 될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업자만 가지고는 소비자는 그럼 누가 할 거야? 사업자만 너나 할것 없이 다 하겠다 그러면 소비자는 누가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맥의 한계 그런 것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오래 못 가고 추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특히 외국에서 들여온 네트워크 마케팅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맨 처음에는 전부 다 후원 방다 방판으로 풀어요. 처음에는 이런 특히 화장품. 회사가 생기면 다 방판으로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최대한. 되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또 네트워크로 풀거든요. 거기 맞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 그렇게 된 상태예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게.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비록 내가 대리점장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대리점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스킬이 없다면 배워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어떻게 소비자 군단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의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뭘 갖고 할 것이냐, 도대체. 소비자 군단을 어떻게 만들고. 난 인맥도 없어. 응? 누구나 다 인맥 없어요. 대발이라도. 맞아요. 옛날에는 지인 영업 인맥 갖고 영업을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IMF 오기 전에는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때는 인맥 갖고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월급만 받아갖고도 살만했고 집도 맞아. 사고 했단 말이야, 그전엔.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우수수수 또 뭐 명태니 뭐니 해가면서 이제 맞아요. 그 치킨집이 제일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맞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우리 인셀덤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을 거뒀단 말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소비자밖에 구축할 게 없는 거예요. 소비자를 구축하면서, 내가 거기서 사업자를 만드는 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우선은 나한테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떤 무기를 장착을 해서 나갈 것이냐. 너가 고객과 함께 할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나만의 어떤 무기를, 우리 어차피 삶 자체가 전쟁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나는 그러면은 어떤 무기를 갖고 가서 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고, 결국은 소비자, 행복한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도 사업자는 나온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그 소비자 행복한 군단을 일단 소비자 되게 만들어라. 멋있다. 행복한 네. 소비자라는 그 말이. 예. 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사업 문의를 할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너는 대리점장이 네 사나이에 몇 명이니?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10명이면 7, 8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려 물어봐요. 그러면 그 대리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수도 없이 많다고 가정하고 100명이면 어떻고,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어떻고, 근데 그 사람네들이 성장을 못하면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래서 나는 대리점장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나는 행복한 소비자는 몇백 명이 있다. 내 구슬이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소비자들을 결국은 어떻게 내가 이걸 만들어 가면서 성장이 하루아침에 할수 있는 것도 또 콜드콜이기도 해요, 또. 맞아.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짧게 네. 할수 있는 게또 콜드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100명의 접점을 만들어라? 금방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누구 하나 맥스 못 치겠어요? 100명 중에 몇 명도 맥스 못 친다고 그러면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해야지. 그래서 이제, 결론, 그래서 100명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도 뭐가 되어지더라. 거기서도 또 키맨이 나온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까지를 못하잖아. 못 참지. 그리고 그거를 해낼 그 지구력이 떨어지죠. 어떤 푸쉬가 없으면. 그럼. 그래서 결국은 그 소비자 군단에,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길목에 결국은 도구가 콜드콜이 아닌가 또. 그 자랑을 또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걸 빠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객들을 하나하나 만날 수 있는 정말 그늘 명단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 무한대 인맥을 가질 수 있는 게또 그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 콜드콜도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배워서 이걸 내가 어떻게 장착할 것이냐. 우리가 무기를 똑같이 신형 무기를 좋은 걸 줘도 어떤 사람은 아주 그걸 해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제대로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방 망가뜨려. 왜? 맞아. 잘 쓰는 방법을 이걸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똥손이야. 그런 식인 것처럼. 예. 하다못해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맞아요. 벤츠 타면 뭐할 거야?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타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영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어져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 내가 확실하게 나가서 영업을 할수 있는 무기를 장착해 가고 나가고, 그거를 다시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또 결론은 나한테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리점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나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투자를 할게 아니라 일 부분은 그래도 나한테 투자하고 가라.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같은 그런 사례는 전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소비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더 많이 했고, 네. 대표님은 또 그런 가치를 나한테 심어주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대표님의 제대로 좀. 진짜 플랜을 실현한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 제자예요. 최초이자 마지막 제자. 이제 PCM에 다른 부조건들이 또 연정민 PD님의 전 이제 이 발자국을 따라서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해낸 최초예요. 그 앞에 먹튀들은 이거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라인 이동은 행복한 소비자가 아니죠. 그럼요. 사업자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은 해내지 못했지만 사실 대표님이 진짜 원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자영업자를 도와줘라. 자영업자를 구출해줘라. 근데 그거를 실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PD님의 그 행복한 소비자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제 귀에 꽂히면서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좋습니다.